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럭킴입니다. 오늘은 121번 지문과 122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예, 러셀의 글이죠. Fact and Fiction이죠. 사실과 허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happiness가 주어져. 그리고 is not to be secured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be to be PP 형태죠. 예, 여러분 비투용법 아시죠? 우리가 투부 정사를 배우다 보면은 이 비투용법을 배우는데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이 투부 정사가 그죠? 이게 다섯 가지 의미로 쓰일 때가 있죠. 그게 뭐예요? 예정, 의무, 운명, 의도, 가능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 가능으로 쓰일 때는요. 대체로 형태가 비동사 다음에 투부 정사가 수동 형태로 to be PP 형태가 옵니다. 예, 그래서 될 수 있다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 비투용법에 그래서 가능입니다. be to be PP죠. 예, 그래서 또 not이 있으니까 될 수 없다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secure은 확보하다니까 확보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행복이라는 것은 is not to be secured. 확보될 수가 없습니다. 뭐에 의해서? by politics, 정치죠. 근데 뒤에 언론이 붙었죠. 예, 언론은 뒤에서 예, 유일한 또는 오직 이런 뜻이죠. 뭐뭐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치만으로는 그죠, 행복이라는 것이 확보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되어라 있다죠. 자, 뭐가 있습니까? certain. certain은 뜻이 두 가지죠. 확실한이란 뜻도 있고 그죠. 그리고 어떤이라는 some이에요, some. 그죠? 어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certain political condition. 어떤 정치적인 조건들이 있대요. 근데 그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뒤에서 without which죠? 그 조건이 없이는, 그죠? 이 which는 앞에 있는 condition을, 그죠? 선행사로 받는 거죠. 예, 그래서 해석할 때는 그냥 보이시는 대로 전치사 해석하고, 그리고 이 뒤에 나와 있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를 찾아서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조건이 없이는 자, in our modern world죠. 예, 우리의 이 현대 사회, 이 현대 세계에서 그 조건이 없이는 happiness가 must be precarious.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안정한이죠. 불안정한. 불안정하고 그리고 and temporary. 이거는 일시적인이죠. 자, 여기 점이 찍혀야 되는데. 자, 여기 다시 보시면은 행복이 정치만으로는 확보될 수가 없는데 하지만 특정한 정치적인 환경이 있다라는 건데 그 특정한 정치적인 환경이 없이는 우리의 현대 세계에서 행복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must는 여기에서 그 추측에 그죠?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뭐뭐일 수밖에 없다. 예, 강한 추측을 나타냅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불안정함에 틀림없을 것이고 그리고 일시적임에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정치만으로는 확보될 수 없지만 정치적인 어떤 컨디션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현대사회에서는 그러한 정치적인 환경이 없다면 행복은 불안하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은 the first of these. 자, 그것들 중에 첫 번째는 여기서 그것들을 뭘 받는 겁니까? 예, 제가 아까 전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바로 conditions예요. 조건들이죠. 그 조건들 중에 첫 번째. 그렇죠? 예, 행복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고 행복이 일시적이지 않게 하려면 어느 정도 필요한 그러한 이 conditions, 그것들 중에 첫 번째는 뭡니까? is that이죠. 디디아입니다. 바로 all the major armament 하게 되면은요. 이게 무기죠. 무기. 그죠? 또는 군비입니다. 메이저니까 주요 무기 또는 주요 군비 정도가 되죠. 자, 모든 주요한 군비가 should be under, 아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어디 아래? The control, 통제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통제 아래에 있어야 됩니까? Of one single authorities. 바로 하나의 단일한 권위. 그죠? 하나의 단일한 권위 아래에, 그 권위의 통제 아래에
주요한 무기나 군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so that은 뭐예요? 소와 같은 거죠. 그래서예요. 만약에 뒤에 이게 그래서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so that은요, 밑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so that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조동사가 들어가는 거야. may라던가, 그죠? might라던가, 그리고 또 will이라던가, would라던가, 그리고 can이라던가, 그리고 could라던가, 그리고 shall이라던가, should라던가. 자, 이런 조동사가 나오고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 so that은요, 뭐뭐 할 수 있도록이고,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목적입니다. 목적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바로 so that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so that 다음에 should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뭐뭐 할 수 있도록 정도가 되겠네요. 자, 위대한이 아닙니다. 큰 전쟁들이 should no longer은 이제 부정어죠.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가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일한 권위의 통제 아래에 이 주요한 무기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을 위한 조건들 중에 첫 번째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무기나, 그쵸? 그러한 것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서로 싸우지 않겠습니까? 예, 서로 네가 세니 내가 세니 하면서 싸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선한 하나의 authority가 그런 것을 잘 통제해서, 그죠? 그래서 한다면 서로 싸울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입니다. The second예요. 이 second는 뒤에 of these가 생략되어 있겠죠? 조건들 중 두 번째는 뭡니까? Is that there should be 있어야만 한다.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Continual approach죠? 지속적인 접근이 있어야 돼요. 자, 어디 안에서? 바로 in the poorer part of the world죠. 세계의 더 가난한 부분에서 지속적인 접근이 있어야 돼요. 자, 뭐를 향해서죠? 여기 towards죠.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towards가요, 여기에 S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S를 쓰면 영국식이고요. 미국식은 주로 S를 빼죠. 이게 어떤 첫 번째가 방향이나, 그죠? 또는 목표. 목표를 향하여 라는 뜻이 있죠. 향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뭐뭐에 대하여 라는 뜻도 있어요. 그죠?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할 때 towards death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게 뭐뭐을 위하여 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여기에서는 이 어프로치에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뭇을 향하는, 뭔가를 위해서, 그죠? 뭔가를 위해서도 되고, 뭐에 대해서도 되고, 이건 알아서 잘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뒤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that level of prosperity. 바로 그 수준, 정도죠? 번영의 정도. 어떤 번영이에요? which has already been achieved in the West죠. 바로 이미 서구에서, 그죠? 서구 사회에서 성취되어진 번영의 정도에 대하여, 또는 위해서, 또는 그것을 향해서, 그것에 대하여 정도? 위하여 정도? 예, 그 정도로 그냥 잘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번영의 정도를 위해서, 그 세계의 더 가난한 부분들에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 자기네들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이룩한 번영의 수준, 그죠? 그 수준과 그 수준에 대해서, 그죠? 그 수준에 대해서 세계의 더 가난한 지역들에 가서 지속적으로 걔네들과 어프로치해야 된다. 걔네들에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end 하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세 번째는 습관들이죠. 어떤 습관들? population, 이게 인구죠. 인구 또는 주민, 그죠?
그 인구의 습관들이, 그죠? 이게 주어고, 습관들이. 근데 그 인구는 everywhere. 모든 곳에 있는 인구들이죠. 어디든지 있는 그 인구들, 인구 또는 주민들의 습관이 should be such as to 부정사. 요거는 여러분 표현을 좀 처음 보셨을 수도 있는데, 자, 요거는요, 요 정도로 알아두세요. 자, such as, 그러니까 be such as to 부정사 하게 되면은요, 뭐뭐 할, 즉 이 to 부정사 뒤에 있는 거예요. 뭐뭐 할 정도이다 정도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냥 so as to가 있죠. 그냥 so as to 동사. 이거는 뭐와 같아요? in order to와 같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그죠? 뭐뭐 하기 위해서가 또 뭐 있어요? in an attempt to 부정사도 있고요. 그죠? 다 뭐뭐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어디든지 모든 곳에 있는 이 주민들의 습관이 should be such as to prevent. 자, 뭐뭐 할 정도예요. prevent가 뭐예요? 막다죠. 예, 막을 정도여야만 한다. 뭘 막아요? 급속한 증가죠. 뭐의 증가? 바로 그 인구의 증가. 그러니까 인구 증가를, 그쵸? 이 주민들이 습관적으로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세계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인구를 막 이렇게 생산해내요. 그러니까 이 애를 막 나. 막 한 가정에 막 10명씩 나요. 그러면은 자원이 고갈되죠. 그리고 환경 오염도 더 빨리 되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행복도 상당히 이제 불안정하게 되고 위태롭게 되고 이 일시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곳에 사는 그 주민들이 습관적으로 이제 그러한 인구 증가를 막는 그러한 것들이 습관화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러셀의 글이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우리의 행복을 유지하려면 일단 하나의 권위 기관이 군 무기들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서구 사회가 가난한 사회들에게 지속적으로 그들이 이룩한 그 번영을 그 가난한 세계들도 동일하게 이제 이룰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어프로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구 증가를 습관적으로 억제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2번 하나만 더 볼게요. 자, some people이죠. 몇몇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데 뭐 때문에 여행을 해요? on business죠. on business는 뭐예요? 용무차, 그죠? 용무차 또는 용무로 정도가 되겠네요. 용무로. 그러니까 일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여행을 하겠죠. 그런데 썸이에요. 이 썸피플이죠. 그런데 몇몇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뭐가 생각됐어요? 트래블이 생각돼 있겠죠. 여행하다가 또 몇몇 사람 여행하는데 어떻게 여행합니까? 예, in search of는 오브는 뭐예요? 뭐뭇을 찾아서죠. 찾아서. 자, 건강을 찾아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 사람이 있는 거네요. 그냥 일 때문에 여행하는 사람, 건강 때문에 여행하는 사람. 자, 그러나 하고서 여러분 이리즈가 나왔죠? 이리즈 나오면은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강조용법이죠. 대시나 또는 후 같은 걸 찾으면 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죠? 예, 여기 있네. 여기 요 정도.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강조되어 있는 것이 요 가운데 있는 내용이겠죠? neither A nor B죠. 자, 요게 지금 강조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동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주어가 강조가 되어 있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주어가 이 neither A nor B로 확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the sick는 뭐예요? 아픈, sickly죠. sickly. 이건 아픈 사람들이죠. 아픈 사람들. 그죠? the sickly 뭐 people 이렇게 쓰면 좋은데 아무튼 그 아픈 사람들이나 또는 the man of affair 이거는 뭐예요? 일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용무가 있는 사람들이지. 예. 아까 위에서 말했던 이 the sickly는 그 건강 찾아서 여행하는 사람들을 받는 거고, 그리고 the man of affair 이거는 용무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 얘네 둘 다가 fill 채운다, 못 채운다, 못 채우는 거죠, 그죠? 강조형법은 it is와 who 또는 it is와 that을 빼도 말이 되는 거죠. 아픈 사람들과 일이 있는 사람들이 채우지 않는데요. 뭐를 채우지 않아요? The Grand Hotel.
그죠? 아주 큰 호텔들을 채우지 않아요. 자, 그리고 the pocket of their proprietors. 그들의 이게 뭡니까? 이 단어가 이게 소유주죠, 소유주. 자, 그들에게 아니라 그것들이죠. 그것들은 뭘 받는 거예요? 호텔들이죠. 위에서 얘기했던 호텔에 S 붙었으니까 그 그랜드 호텔들의 소유주의 포켓, 주머니죠. 주머니를 채우지도 않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죠? 계속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누가 채우는가? Those who travel for pleasure. 즉, 기쁨을 위해서 여행하는 자들이 채운다 이 얘기죠. 그랜드 호텔들을요. 자, 뭐처럼 as the phrase goes죠. 이거는 뭐예요? 그 표현, 그죠? 그 표현이 이 go는요, 뭐뭐라고 말하다 또는 뭐뭐라고 쓰여 있다 정도가 됩니다. 그 표현이 말하듯이 기쁨을 위해서 여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랜드 호텔을 채우는 거죠. 예, 요 뒷부분에도 원래는 who fill the grand hotels를 써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생략한 거죠. 위에 이미 적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what으로 시작합니다. what. 에피큐로스죠. 이게 철학자들이죠. 그리스 저기 철학자들. 에피큐로스 철학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네들이 누구냐? who 이하가 또 꾸며주죠. 여기까지 바로 닫아야겠죠. never traveled. 결코 여행하지 못했어요. except. 뭐뭇을 제외하고죠. 뭐뭇을 제외하고. 자, when he was banished. 자, 그가, banish는 추방하다죠. 그가 추방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여행하지 못했던 이 에피크로스는, 자, 에피크로스가 추구했던 것이죠. 그죠? seek의 과거형이죠. 이 에피크로스 학파가 추구했던 것, what이니까, 그죠? 어디에서? In his own garden, 그 자신의 정원에서. 자, 그것이 뭡니까? 계속 보시면 우리의 여행객들이 추구한다, 해외에서. 자, 요거는요, 지금 목적어가 이렇게 왓절로, what 주어 동사로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목적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뺀 건데, 그뺀 목적어가 왓절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피크로스 얘네들이, 학파들이, 그 철학자들이 자신의 정원에서 추구했던 것을 우리의 여행객들은 해외에서 추구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seek의 목적어가 요 앞에 있는 왓절입니다. 요게 지금 이 seek의 목적어예요. 요거에. 근데 강조하려고 앞으로 뺀 거죠. 자, 계속 봅니다. 그리고 do they find their happiness? 자, 그들이 행복을 찾았나? No, 못 찾았대요. 자, 여행객들은 tourists are in the main, 대부분이죠, 대부분. in the main. 대부분 매우 우울해 보이는 부족들이래요, 부족들. 자, 나는 봤어요, 뭐를요? 훨씬 더 밝은 얼굴들을 어디에서? funeral, 이게 뭐예요? 장례식이죠? 예, 장례식에서 봤어요. 무엇보다? in the Piazza of Saint Mark's죠? 이게 뭐예요? 이게 성마가라고, 이제 이 책에 설명해 보니까 이 마가를 열두 사도 중에, 그죠? 사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이 사람은 열두 사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가의 이 광장, 그죠? 마가의 광장에서 보다 장례식장에서 훨씬 더 밝은 얼굴을 본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세계의 명소를 찾아다니는 여행자들이 오히려 좀더 우울해 보이고, 그쵸? 그들이 즐거움을 위해서 여행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즐거움을 위해서 여행하는 자들이 정말로 이 좋은데. 그렇지 못한 현실들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